사리불아, 제불 수위소설은 제불께서 모든 깨달으신 분께서 수위소설 마땅함을 따라서 수위, 편의를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런 말이죠. 상황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것은 설법, 설법하신 것은 의치 난해이라. 그 의치가 뜻이, 의치를 뜻이라고 그래. 뜻이 난해하다.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깨달으신 내용을 방편 없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속에 무슨 숨겨진 뜻이 있는지, 예, 그게 이제 참 알쏭달쏭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울면은 밖에 호랑이 왔다 하고 이제 겁을 주잖아요. 그 우는 어린아이는 아주 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게 저렇게 호랑이 왔다고 하면서 나를 겁주는가. 그 뜻이 참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무상심심님의 법이야. 어린아이에게는 그건 정말 깊고 깊은 법이야. 난해한 법이라고 그게. 아주 난해한 이치 아니야 그게. 어른이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방편이지만은. 어린아이에게 난해한 거야 그게. 야 호랑이가 왔는가 보다 싶고. 을치나니라 소유자 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유자가 하오 그 말이에요. 소유자 까닭이란 것이 하오 무엇이냐. 무슨 까닭이냐. 아이 무수 방편과 나는 무수한 방편과 그 불교의 방편이라는 게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무수한 방편과 종종인연과 세 가지 인연 이야기. 얼마나 그래 그 인연을 부처님이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그 당신의 인연, 또 제자들의 인연, 또 남의 인연, 뭐 자신의 인연, 그리고 있는 인연, 없는 인연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유언서, 여기 비유가 있네요. 비유도 들고 하는 그런 그 한갓 설명하는 말씀, 언사로 연설 제법한다. 연설 제법은 여러 가지 제법을, 온갖 법을 연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요런 말을 가만히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불교를, 굽어보면은, 정말 뭐, 알만한 것도 있고, 참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아직도 어리석고, 덜 깨우쳐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의치가 난해하죠. 그 말이 맞는가? 무슨 뜻인가? 또 도대체 그게 생각해보면 아송달송한 것 같고 의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난해한 거야. 왜 그런 거? 불교는 방편을 그래 잘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 무수방편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도 이야기하고 비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이치를 연설한다, 설법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아무튼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은 이렇게 추릴 건 다 추려지고, 딱 그 줄거리로서, 손에 잡힐 것은 다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든 그동안 들어온 불교, 경험한 불교들이 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진리의 종합서이면서 진리를 이제 그동안 바닥하게 많이 설명해 놓은 것을 이렇게 추려서 간추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단계의 설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사리불아. 제불 수위소설은
수의설법은 수의설법은 의치 난행이다. 의치 난행이라 소의자하오 소의자하오 아이 수방충과 수방충과 종종 있는 것 종종 인연과 비유 언사 비유언사로 연설 제거합니다. 연설제곱분이 다 쓰셨죠? 그 다음 줄 반까지만 읽겠습니다. 10업은 비사량 분별지소능해요. 유유제불이라서 내는 지지니라. 거기까지인데 제법이라고 하는 거 법화경에서 자꾸 법 이치 예, 진리 예. 이런 말은 비사량 분별지 소능해요 그랬어요. 사량 분별로서 능히 이해할 바가 아니다. 사량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 뭐 날씨가 좀 추운가 더운가 약간 춥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누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헤아림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헤아림이 있고 그걸 이렇게 알아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량 분별이야. 생각 사자 헤아리지 않니까 생각으로 헤아리고 또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야. 아 오늘 뭐 몇 도쯤 되겠다. 얼음이 얼었겠다. 안 얼었겠다.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 가지고 능히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뭘로 아느냐? 유유재불이라사 내능지진이라. 오직 재불이라사 오직 모든 깨달은 사람이다. 야 그 말이야.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분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오매 이래까지 이르면은 오매 이래까지 이르면은 말하자면 그 단계를 넘으면은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의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뭔가 지혜의 눈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6년간 고행하시고 깨닫지 못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간 보리수 밑에서 앉아가지고 선명에 들었죠. 선명에 다 들었다가 나불 8일 날 샛별이 떠오르는 새벽에 아침에 샛별이 뜬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이제 성취했잖아요. 그건 이제 사량 분별 의식으로서 우리 사변으로서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뭐 당신은 부처님하고 원래 사람이 부처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와 닿으려면은 어떤 계기에 큰 한 가지 눈을 떠야 돼. 어떤 계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사람의 부처님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 계기가 다 다릅니다. 과거 그 조사 스님들 깨달은 그 어떤 계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육조해능 스님 같은 이들은 뭐 불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데 나우팔로 갔다가 그 나오는 길에 그 객실에서 금관경 읽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지나오면서 우연히 들은 그 금관경 구절 하나 듣고 그냥 환하게 밝아져서 깨달아 버렸어요. 불교가 세상에 있는지 부처님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교 이론을 충분히 알아가지고도 평생 그냥 노력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뭐 어떤 할머니는 화두 들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장사가 잘 된 줄 알고 아마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어떤 큰 스님들 가서 화두를 얻었어요. 화두를 얻었는데 그게 무슨 화두인가 하면은 이 저기 무슨 이론도 전혀 모르는 보살님 노보살님 되라니까 직심이 시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떤 큰 스님은 뭐 그 근기도 생각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렇게 이제 본문을 했는데 이 노보살님이 알아듣기는 이제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집신이 부처. 그래서 아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복도 오고 무슨 뭐 돈도 잘 벌어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떡장수 할머니인데 떡 팔러 나가가지고는 그 생각만 하니까 이게 뭐 손님이 떡 사러 왔다가도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가버리고 옆집으로 가버리고 옆집으로 가고 그 영감이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매일 그 헛걸음만 하고 오거든. 그 떡 시간 지나면 뭐 팔지도 못하고 뭐 식구들이 다 먹어야 할 판인데 그럼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멀리서 영감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또 새로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거든.
속으로 집신이 부처다. 집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즉심이 부처다라고 했는데,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도 그것만 가지고 일념으로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야말로 일념이 된 거죠. 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멱살을 잡고 떡을 그냥 냅다, 발로 차버린 거야. 떡방팀이. 그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이놈 할망구가 막 떡 타라고 해놨더니, 뭐하고 앉았냐고. 손님 다 띄우냐고. 손님 다 놓치는데, 무슨 떡 장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냅다, 발로 차고 멱살 잡는 바람에 확 깨달은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 그렇게 해도 일념이 되면은 깨닫는 수가 있는 거야. 그 뭐, 불교 일은 그, 상관없이, 육조 스님도 사실은 불교 일은하고 아무 상관없었죠. 그 어떤 이들은 또 그 경을 많이 보다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부처님을 각인, 깨달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깨달음을 가르친, 불교 하면 깨달음을 가르친, 또 사람을 깨닫기 위한 가르침,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부처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려면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 분별로서 능히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그럼 그 할머니는 사랑 분별이 뚝 끊어진 상태야. 집신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화두를 들다 보니까 마음이 딱 화두 하나에 가가지고 올수록 돼버려. 그래, 사람 분별이 다 끊어졌다고. 다 끊어진 상태에서 멱살을 한번 잡는 바람에 확 마음이 열려버린 거지.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유유재물이라사, 오직 모든 깨달은 사람이라사 예능이 아나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사람 분별로는 안 되고 깨달아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깊고 깊은 법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10업은 이 법은 이 도리는 차량 분별 소능해 능해요 유유 재물이라서 재물이라서 내는 지지입니다. 내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재불세전이 유의 일대사인연 고로 출연을 세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소유자와 재불세전이 유의 일대사인연 고로 출연을 세 하시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 페이지가 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까닭이 무엇이냐? 소유자가 하오. 그랬죠. 소유자 하오. 저 앞에서도 금방 있었죠. 왜냐하면, 사량 분별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부처님, 오직 깨달은 사람이라야 능히 알 수 있다. 왜 그런고? 재불 세존은 모든 깨달은 세존께서는 모든 부처님 세존은 유의 오직 일대사 인연을 활용해서 써있자, 오직 일대사 인연을 활용해서 까닭에, 그 말입니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 인자를 이제 생략하면 하나의 큰 사연 됩니다. 모두가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간에 전부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만나려고 왔고, 그러한 아내와 남편을 만나려고 왔고, 그러한 형제 자매와 자식들을 만나려고 왔고, 또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려고 왔고, 이런 등등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온 사연이다. 큰 사연이, 하나의 큰 사연이다. 그것으로서 출연을 세, 세상에 출연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뭐 우리 보통 사람도 그런데 재불세존이야 오직 말할 것도 없죠. 재불세존께서는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는데, 그건 이제 그 큰 사연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 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오직 이거 알아놔야 돼. 일대사인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아, 일대사인연으로 왔죠. 그래야 돼. 일대사인연. 일대사인연이 뭐냐?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사연이, 엄청난 사연이 있어. 부처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큰 사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쓰겠습니다. 소유자 하오. 모두 집에서 이제 좀 가르치세요. 이제 가르침만도 하지 않습니까? 소유자 하오. 하오, 재불세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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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일대사인연 일대사인연 고로 출연을 세 하십니다.
주연 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두자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운하명 재불세존이 유일일대사인연으로 출연어세 오 거기까지 사리불아 출연어세 한 까닭을 이제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야무지게 설명하려고 하죠. 사리불아 운하 무엇을 이름하여 운하명 재불세존이 무엇을 이름하여 재불세존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유일대사 인연 고로 했으니까 유일대사 인연 고로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출연하세요. 세상에 출연했느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일단 쓰겠습니다. 사리불아 운하명이 재불세존 사리불아 사리불아 운하 무엇이 이름이 운하명 재불세존 재불세존 세존이 유이 유대사 대사 인연으로 출연하세요. 세상에 출연했는가? 출연하세요. 출연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세상에 출현했다. 사리불아 무엇을 이름해서 일대 재불세존은 하나의 큰 사연을 사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줄 가까이 예, 읽겠습니다. 재불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개불지경하사 사득청정으로 출연으세 하시며 거기까지 이게 개시오입 불지경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법화경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개째야. 재불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개 열어주려고 한다. 열어보이려고 한다. 열어주려고 한다. 무엇을?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
그 말입니다. 지견자는 말은 지혜란 뜻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사도청정이라 하여금 청정함을 얻겠고자 한다. 여기서 청정함을 얻겠고자 세상에 출연했다. 청정을 말은 성취란 뜻입니다. 성취를 얻도록. 불지견을 열어서, 당신이 깨달은 그 지혜를 다 열어보여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상에 출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일대사 인연 때문이다. 그 일대사 인연이란 뭐냐?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혜를 다 활짝 열어보여가지고, 중생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얻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사득청정, 성취할 수 있도록, 청정할 수 있도록, 세상에 출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때문에 이 법문을 해요. 요 대목 법문. 이 대목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법화경에 있는 요대로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달으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보물이고 제일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일 뛰어난 보물을 중생들에게 다 열어주려고 열어서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놀도록 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 오입이라는 게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 첫째는 열어줘야죠. 뭐 당신의 창고 보물 창고 문을 일단 열어줘야죠.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물 창고를 열었으면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중생들에게 다 보여준 거야. 내 보물 창고에 이러이러한 게 보물이 있다. 그거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중생들이 알도록 해주는 거라, 깨닫게 해주는 거. 아, 부처님 보물창고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낱낱이 해집고 보면서,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뭐, 얼마짜리가 있고, 여기는 금보화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참, 무엇을 환하게 알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입자가 나오는데, 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세계 속에, 그 보물 세계 속에. 다시 말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지혜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부처님 소원이라, 부처님 이 세상에 온 사연이 그거예요. 참 중요한 대목이죠. 제볼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개불지견하사 사득청정거로 출연어세 하시며,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제볼세존이 이런 건 한 천번쯤 읽어도 좋을 대목입니다. 이게 이 대목 오불증명장 한 천번쯤 읽어도 좋을 제불세존이 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욕전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중생들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이런 뜻이죠. 중생으로 하여금 요경 중생으로 부처님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낸 대목이죠. 이건 요경중생으로 개불지연하사
불지경, 부처님의 지혜. 그 공부하는 스님들은 저 사람 지견이 났다, 지견이 안 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지견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지견이라고 표현하죠. 개불지견 하사 사득청정. 이 청정이라는 말은 글자대로는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지만 성취, 예, 성숙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사득 청정. 사득 청정으로 출연을 하시면 출연 어세 하시며, 그 다음에 또 출연 어세라고 하는 말,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줄까지. 욕시 중생의 불지 지견고로 출연 어세 하시며, 거기까지인데, 욕하고자 한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중생에게. 불지지견, 무엇을, 불지지견을 보여주기, 중생들에게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연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개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시자에다 크게 동그라미 하고, 그러십시오. 요걸 이제 간략하게 말할 때는 개, 시, 오, 입, 깨달을 어떻게하고 결과, 입자. 그렇게 넉자를, 한꺼번에 이제 붙여서 개, 시, 오, 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다 이렇게 펼쳐보여. 그동안은 감춰놨어요. 부처님 가슴을 다 열질 않았어. 그동안은. 그런데 법방에 와서 가슴을 다 열었어. 개자가 그런 뜻이야. 열고 보여준다. 십자. 역시 중생으로. 중생에게 부처 깨달음의 지혜를 다 보여주고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 가슴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걸 우리가 공부해서 내 것으로 이제, 내 삶으로 해야겠죠. 정말 이거 참, 신심이 지극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고, 이야, 부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정말 감동하죠. 쓰겠습니다. 욕시 중생으로 해야 표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중생에게 욕시 십자에 동그라미 치고 중생 중생의 불지 지견, 부처님의 지견, 지견, 고로, 주연 어찌 하시며
세하시며 그 다음 또 어세까지 또 읽겠습니다. 요경 중생으로 오불지경고로 출연 어세하시며 그랬습니다. 요경 중생으로 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다 그랬죠. 요경 중생으로 개불지경 요경 중생으로 요경 중생의 불지지견을 욕시 중생의 불지지견 그랬고 여기 또 요경 중생으로 오 불지경으로 여기도 이제 글이 똑같이 되려면 요경 중생으로 시 불지경고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뭐 뜻은 뭐 같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 불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연했다. 그렇죠. 결국은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깨닫도록 해주겠다. 이게 부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존재의 실상, 사랑과 그리고 일체 만물의 존재 원리, 그 실상을 깨닫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존재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은 그 뜻이에요. 쓰겠습니다. 요경 중생으로 오불지경. 요경 지견 깨달았죠. 오불지견으로 주연 어세 주연 어세 하시며 주연 어세 하시며 하루 종일 하고 싶구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오불지경장 거기서부터 한번 읽읍시다. 같이 불고사리불하사대 여신노보 제불이르레 신의설지하시니 여담 바라 시 이견 이인이라 사리구라 여담 당신 불지소설이니 은불험한 이니라 사리구라 재물 수의 설법은 을치남해니라 소의자하오 아이 무수관평과 종종인연과 비유은사로 연설지어하니 시도원 비사람 한결지 소원이요 유유제불이라사 내는 지지이라 소이자하오 제불실조는 유일대사 있는거로 수련을세하시니라 사리구라 운하 용이 제불
주시로니 유일주께서 인내로 출연하셨으며 재물주시로니 요경중생으로 개불지견하사 사도청정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역시 중생의 불지지견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요경중생으로 오불지견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내용이고 아주 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